아, 여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붙여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방해. 안 돼, 안 돼. 영수 오빠 옆에 있어야 돼요. 여긴 어떠셨어요? 저희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영수님이 잘해주셨어요? 웃겼어. 엄청 편했어요. 괜찮았나 보다, 진짜. 근데 영수님이 완전 찐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가 있었는데 나오면서 제작진분이 핸드폰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근데 영수님이 어? 내 거 아니네 이러고 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티다. 핸드폰 안 돼. 핸드폰. 아니야, 이거. 저희 F잖아요, 저희. 응, F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 티다! 티다! 이러면서 그렇게 놀렸는데 좀 되게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착하다. 그래도 착하다? 되게 잘 맞았어요. 오. 자, 영수. 어, 이렇게 황급하게. 아. 궁금한 거야, 궁금한 거야. 후기 얘기해야죠. 아니, 얘기 들으려고 엄청 기다렸어요. 왜, 왜, 왜. 지금 영수님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렇게 뛰어왔어요? 뭔가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어떤가? 그냥 두 분 어떠셨는지. 아, 잘 보셨다. 뭐 재밌었어요, 그냥. 이야기? 만담 토크.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 다들 되게 많이 하셨다 아니에요? 네. 지쳤어 지금 또 다시. 지친 얼굴은 아니야 근데 뭔가 그래? 이렇게 되게. 아 그래요? 그 식당 아주머니가 엄청 막 이렇게 남자친구 뭐 인상 너무 좋아. 전 그 말이 너무 듣기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가 잘못하신 건 없는데 그때부터 너무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왜? 계속 뭐라고 했어요? 그냥 웃었어. 마음에 영수증이 있으니까. 근데 아주머니 계속 말해가지고. 영수증이 이제 조금 부담됐다, 데이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들 뭐 드셨어요? 남자들도 얘기 많이 하겠죠. 해야지. 다 되게 먹었어요. 다 되게 먹었어요? 네. 어땠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게 좋았어요? 아, 좋은 거 좋은데 정숙님 진짜 웃겨. 아, 그래요? 아, 또 그런 캐릭이야? 진짜 웃겨. 아. 진짜 재밌어. 약간 제가 막 몸싸가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 아. 정수 씨 칭찬을 또. 나만 보인다는 거 있어요? 어머, 그래. 자기 옆에서 막 자기도 하고 막 이래 혼자서. 나만 보인단 말이야. 정수 어떠냐, 너? 어땠어요? 저요? 저는 그. 여기는 원픽이니까 뭐.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것들이 많아. 네, 그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요리에 대한. 맞네. 네. 엄청 공통점이 크다, 진짜. 그건 큰 것 같아요. 네, 요식업도 하시는데, 저도 그런 데에서 일도 해봤고, 얘기 맞네. 오늘 해보니까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나도 오늘 근데 되게 그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점도 너무 많은 거야. 대체적으로 지금 많이 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들 이렇게 다들 좋아서 어떡해. 과연 이 화기애애함이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과연 이분들이 야, 끝까지 이렇게 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영숙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머니가 네. 뭐 그냥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치. 그게 이제 좀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네. 좀 힘들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숙 씨가 솔직히 봐서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데이트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 영숙 씨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 저분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애초부터 그냥 솔직하게 쭉쭉쭉쭉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영숙 씨하고 상철 씨 데이트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상철에 대한 호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요. 저도 오히려 상철 씨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는데 아니 이 사람은 맞아. 그냥 천사 같아. 그리고 이제 영수 씨 같은 경우는 2대1 데이트 하면서 너무 이제 능수능란하다 그러죠. 다 배분해서 불편 없이 했는데 이제 1대1 대화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 영수 씨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영수 씨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예, 어쨌건 우리 출연자분들의 첫 번째 데이트 잘 봤습니다. 저희 밤을 기니까 한번 적시시죠. 짠. 영수 씨, 적시자 했어. 재밌었어요, 선수님?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저희? 재밌었죠? 저희 재밌었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 근데 현숙님 선택하실 때 영수님 옆에 순자님 계셨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도 내가 순자는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내가 현숙이다, 이런 느낌으로? 아,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인터뷰했던 대로 솔직하게 가야 되니까. 아, 그걸 뒤집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있었죠. 영수님은 여전히 웃겨? 한번 보여달라 했어요. 손 아, 손. 아,
앵콜 공연 나도 가서 보여달라 그럴래. 보여주더나, 보여주더나. 꾸덕꾸덕 가져왔어? 아, 그리고 영자 씨는 주무시는 거예요? 공주처럼 주무시네? 아, 진짜 공주신가 보다. 어, 아 잠깐만, 지금 저거 사과를 하나 깨보신 것 같은데. 어 너무 예 네. 그렇죠. 어, 너무. 야 손까지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다 이뤘다 이런 아. 느낌으로. 어 곤이 잠드시네. 어. 왜 이렇게 얼굴이 시큰둥해? 저요? 피곤해서. 왜 손 선풍기 그거 보면은 2시간 아, 피로 잊혀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또 성대모사 하실 수 있는 거 없는가? 손 선풍기 가져. 아 이거 아래 알프 있잖아. 기계 끝나고 해주죠? 그래. 군말 없이 해주셔? 네. 아 그럼 나도 해달라고 해. 너무 웃겼는데 그때. 와 오셨어요. 주무시다 오셨어요? 어 방금 어, 인터뷰. 영수님. 아 진짜? 이리와 벌 좀 마셔. 영수 씨 옆으로 가고 싶을 거야. 그지? 봐봐 바로 가잖아. 아, 네네. 뭐 어디 가시려고? 여기 자리는 없는데. 아 그게 아니라. 어 여기 컵. 선택할 컵 달라고? 야 이게 숨길 수가 없다니까.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아 여기 그래요? 아니까 조금 붙여서 여자분들 저는 그걸 못 들었어요. 아, 오, 그럴 수도. 어 가가지고 형님이 운 띄워주세요. 언제요? 근데 선배님은 9살 차이인데도 괜찮아요? 진짜? 그 정도로 멋있어. 영수 씨가 인기가 많아 지금. 근데 9살 차이 안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애 같아? 그건 나도 뭔지 좀 알거든요. 영수님 많이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비어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인터뷰 가가지고. 거 아니에요? 아 거기 둘만 앉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여기는 인터뷰 간 게 아니잖아. 자꾸 방해해. 가운데 의자 껴 들어가. 아 빠지네요. 아, 아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어 누가 여기 저 소리를 내었는가? 저 소리를 내었는가? 약간 닮기도 했는데 자리만 뺏는 거. 자리만 뺏는 거. 아 영수 뺏겼어. 광수한테. 아, 또 와 또 왔다. 어 순자 씨 옆으로 가네. 일로 와. 정신 났어 지금. 안돼 안돼. 영수 오빠 옆에 있어야 돼요. 저도 안돼 안돼 영수 오빠 옆에 있어야 돼요. 이제 슬슬 또 연주 해야죠. 예, 이제 슬슬 그래야지. 또 축구 하나씩 던져야죠. 그래, 예. 진짜 밀어붙여야지. 진짜 잘하고 있어. 옥수님이 영수님 앞에 섰을 때 심장 내려앉는 줄 알았어. 오. 근데 그거 알아요? 옆에서 본 나도. 아까 영수님 선택하러 갈 때 옆에 섰잖아요. 이렇게 눈 맞췄거든요. 근데 갑자기 심쿵했어. 어 저런 말 다 하는구나. 아, 저 아예 오픈했구나. 오늘 진짜 커버였던 게 뭐냐면은 그래 소로나 2차에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아, 아, 1대1 대화하기로 했으니까. 영수님 대화하러 가는 건데 지금? 아, 한 분씩 한 분씩? 대게집 아주머니께서 아버님 사장님께서 하시는데 아, 저희 보고 남자친구 진국이라고 계속 그러고 저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영수 씨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다 또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제가 근데 어른들한테 잘해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님한테 이모님 부르고 아버님, 어머님 불러서 막 주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끝나고 오니까 이제 계산할 때 되니까 남자친구 진국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벌써 카메라 있는데 어, 뭐지? 나 벌써 남자친구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